자, 대국민 스타리그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연보성 김승현 선수의 매치죠. 연보성 선수 김승현 프로 생활을 한 선수들이에요. 예, 꽤 오래 활동을 했었고 특히나 연보성 선수는 실력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요새는 집에서만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꽤 부져줄 때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특정 이제 팀 단위 리그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프로리그의 사나이다 이런 별명으로 오랫동안 불렸었고 개인 리그 안에서는 그 자신이 가진 능력치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죠. MSL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강 8강, 16강 8강, 16강 8강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네. 예. 뭐, 김승현 선수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이 연보성 선수. 예. 맞다고. 네. 이어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곰TV 클래식 시즌4 빼고는 나머지 16강 8강, 16강 8강이었어요. 네. 예. 그런 정도로 개인 리그 안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렇죠. 팀 단위 리그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 이 반트 365 대국민 스타리그에서는 우승을 할 때도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최상위권의 성적은 못 내고 있어요. 네, 김승현 선수입니다. 오메킴.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선수죠. 예, 아무래도 경기력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별명이죠. 요새 경기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끝내야 될 때 끝내지 못하고 시청자 개인 방송 시청자분들이 아 왜 이걸 못 끝내냐 왜 이걸 지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그 성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이제는 김승현 선수 유리할 때 끝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네. 유리할 때 끝낼 수 있었으면은 16강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 아 자신을 괴롭히는 특유의 어쨌든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이상한 그 마법의 힘이 작용을 그렇죠. 한 것처럼 경기가 뒤집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김승현 선수에게서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임성춘 해설위원이 짚어주신 김승현 선수의 문제점은 성격이다. 성격이다. 네. 성격을 고치면은 네. 승리를 따낼 수 있다. 그도 그렇고 게임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역행방을 네. 한 명망도 아니고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행방을 다 둘러보는 듯한 해외까지 예. 예. 뭐, 굉장히 해외. 글로벌하게 이제 글로벌 역행스타 예 그렇습니다. 김승현 선수 굉장히 욕망이 가득한 예. 어떤 그런 그 플레이를 김승현 선수가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욕망을 반스타리그에서 보여줘야죠. 예, 그렇죠. 다 풀어내야죠. 다른 데서 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서트캡 브레이커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테란 연보성 선수입니다. 한시 위치에 있고요.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 11시입니다. 네. 저그를 만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프로토스를 일단은 자신의 첫 번째 상대로 맞이했고요. 감기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네. 임성철 해설과 이제 감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절별로 이제 뭔가 환절기가 될 때마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 편이기는 하는데 임성춘에서는 감기 안 걸린답니다. 가장 최근에 감기 걸렸었던 게 10년 전이래요. 10년 전이래요? 네. 예, 네. 이거 생각보다는 야, 예. 그런 경우에는 좀 강하더라고요. 예. 다른 데에 강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되게 좀 임성춘 해설 보면 항상 몸 구석구석이 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눈도 안 좋다, 발바닥도 아프다 이러는데 실제로 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깨끗합니다. 예, 정상이래요. 예, 정상이래요. 이 모든 게 정신인 거죠. 예, 네. 네. 정신에 네. 예. 아니 몸은 그냥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건강한 네. 아프다고 느끼세요. 예, 이게 진짜 건강한 남정이 아니고 남정네요. 남정네요. 예, 남성이죠. 예. 예, 김승현 선수의 문제는 막 그 개인 방송하면서 연습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며칠 전에 했던 방송 그 방제가 뭐 김성근식 무슨 뭐 훈련이라고 뭐 진짜 막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방송 방제를 딱 붙여놨는데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예, 네. 역시 그 방송도 마무리는 역캠방이었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네, 건강하죠. 남자라는 예. 증거입니다. 예. 욕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 건강하다라는 것의 네.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건강해서 그걸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당연히 문제겠지만 자, 연포성 선수를 응원하시는 1등 좀 하루 사준다. 제발 좀 올라가자. 16강을 가면은요. 네. 네, 손톱을 보니까 남성분이시네요. 예, 일단은 네. 16강에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예, 16강에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1등급 한우가 아닐까요? 네.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1등급 한우를 사려면은 와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먹어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예, 예.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여자친구 만나러 안 가고 보성이 보러 옴 연보성 이겨라. 야, 네. 여자친구보다 연보성 이게 네. 있나요? 여자친구가 예. 있냐고요? 예. 여자친구가 없으신데 지금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있긴 있냐고요? 네, 있긴 있냐는 거죠. 있긴 있냐고 그러냐, 예. 시청자분한테. 아니 비 오는 날에 이제 스타리그를 관람하러 오신 분에게 지금 예. 무슨 모형적인 언사입니까? 아니 이게? 여자친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임성추는 안 그러죠. 예. 여자친구에게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아주 따뜻한 남자입니다. 여자를 위해 사는 분이에요. 그래야 사랑받는 거고요. 네, 다 털렸죠. 네. 저 뭐 별다른 뭐 움직임 좀 없고 안 받는 거죠, 여기 있어요, 무슨?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쓸데없는 예. 소리를 하고 있죠. 예. 예, 안마랑 쪽에다가 심시티를 해놓고 그다음에 커맨드 센터까지 올려주는 예. 예, 더블 커맨드 센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이상한 행동은 아마 김승현 선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연보성 선수는 워낙 뭔가 전략적인 카드보다도 좀 든든하게 맵을 전체적으로 크게 쓰는 타입이고 김승현 선수는 여러 가지 빌드의 변수 같은 것도 많이 띄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의도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안마당에 정포를 짓는 식의 그런 야 진짜 우롭네요. 예. 예, 잡지도 못했고 뚜껑 열었다가 닫고 예, 그렇죠. 지금 궁금해요. 예, 벙커 지어놓은 거 자체는 봐야 확실히 상대가 빠른 커맨드를 갖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안 보이네요. 예. 네. 팩토리 갔죠 이제. 붙이고요. 네, FD 형태로 앞마당 쪽을 빠르게 올 것이냐 벙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앞마당 타이밍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슬쩍 머리니 들어갔을 때 벙커 위치를 확인하고 아 이거는 앞마당 커맨드 센터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드래곤을 더 찍지 않고 원 드래곤 상태에서 앞마당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래곤이 이제 나왔죠. 힙삼을 네.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로보틱스 올리고 있습니다. 오, 와 이게 집중력 문제거든요. 어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성격이라는 거죠. 예, 예 좀 세심하지 못한 성격. 예, 네. 약간 요즘에 좀 집착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집착이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사람이. 지금 그 김승현 선수 그러니까 이 대국민 스타리그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게임에 모든 신경을 게임에만 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 역캠방 위주로. 그러니까 특히 그 BJ 나나라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보면서 이게 평가를 또 내리는데 네. 와 아프리카에서 제일 예쁘다. 오. 지금 그럼 평가 내릴 때가 아니거든요. 김승현 선수는 게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정차로는 SCV를 맨 눈으로 바라보면서 때려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네. 저는 임성주 해설위원은 진짜 예. 아프리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충전하는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SCV를 때려잡지 않으면은 임성춘 해설 김승현 선수를 때려잡겠는데요. 그렇죠. 예, 역캠방을 보는 게 그렇게나 네.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저도 원래 역캠방을 선호하는 건 아닌데 김승현 선수의 방송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그 세계에 자연스럽게 막 흡수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 특히나 그 얼마 전에 봤을 때 임진목 선수의 방송을 보는데 김승현 선수의 방송을 잠깐 보러 갔는데 BJ 소랑이라는 분의 열혈 팬이더라고요. 또 도대체 결승분을 얼마나 샀다는 겁니까? 네. 역시 아프리카의 원주민 임성춘 해설위원. 예. 그러니까요. 뭔가 없습니다. 김승현에 대한 폭로전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안파랑 쪽에서 시즈보드가 됐기 때문에 드라군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예. 집에. 반면에 예. 연보성 선수의 방송을 보면은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네. 이틀 전에도 팀 배틀이 있었는데 김태경 선수와 드렁큰 김태경, 그러니까 네. 술 마신 김태경 선수와 1승 2패라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을 좀 보였어요. 네. 리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는 원 게이트 상태에서 앞마당 쪽에서 그냥 간략한 견제만 해준 다음에 두 번째 게이트웨이나 세 번째 게이트웨이를 빨리 확보하는 안정적인 빌드가 아니라
빠르게 이제 리버를 확보를 해서 상대방의 본진 한쪽을 좀 흔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기초적인 대비는 하기는 했습니다. 위쪽에도 터렛,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쪽에도 터렛,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해놨고요. 예. 네. 또 이 뭐 이 그동안의 그런 커리어라던가 실력적인 부분에서 연보성 선수는 아 이번 매치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겠죠. 네. 네. 그래서인지 좀 더 안전하게 네. 뭐 저런 드랍류의 플레이만 조심한다면 특히 중후반 같을 때는 야 운까지도 야 이거 정직하게 들어 딱 걸렸습니다. 운이 좋네요 지금은 연보성 선수가 네. 벌처로 지금은 봤기 때문에 병력이 앞마당으로 갈만한 병력도 본진 한쪽에 올 수가 있겠고 터렛 하나 더 건설하죠. 만약에 스피드업 돼서 뚫고 들어올까봐. 야 위쪽은 들어갈 틈 자체가 없고요. 네, 이건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트리플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본진 한쪽에 지금은 병력 상황, 팩토리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자신의 게이트웨이를 확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리버로 뭔가 견제해서 대박을 터뜨릴 거야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와 네. 테란이 확장도 굉장히 빨랐었는데 리버를 통해서 이득도 못 보고.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와요, 김승현이. 이거는 연보성 선수가 김승현 선수의 움직임을 모두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리버가 안 통하니까 바로 이거 보세요. 트리플을 가겠지라는 것을 의도를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위쪽에는 뭐 마인을 통해서 시야 확보도 미리 해놨고 자 이렇게 공중 시야 확보까지 해놓은 것도 좋고요. 네. 아 추가확장을 할 만한 시기다 아, 하니까 벌처를 보내서 프로브를 끊어줬던 것 이건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연보성 선수는 네. 리버를 일찍 봤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이런 상대방의 움직임이었죠. 셔틀이 속옷까지 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죠. 손발을 거의 예.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뭐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란과 상대를 할 때 없는 틈도 그냥 후벼 파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조일장이 파듯이. 네, 네 그렇죠. 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조일장 선수가. 네, 그렇죠. 진짜 없는 틈을 막 계속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 김승현 선수는 이렇게 그닥 좋지 않게 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와. 또 중후반 운영이 뛰어난 연포성 선수 상대로 이 경기 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네. 아,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을 겁니다. 초중반 견제 아예 못했습니다, 김승현. 업그레이드 미리미리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투셔틀로 지금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네요.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네. 트리플 타이밍 늦어졌죠. 테란이 트리플을 슬슬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진짜 안전하게 지금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런 안전한 틈을 뚫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한 모험밖에는 없다. 김승현 선수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머리 위쪽에 확 떨구면서 트리플 지역 쪽에 커맨드 예. 센터까지 좀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모험을 떠나죠. 그냥 모험하래요. 예, 예 모험 떠납니다. 이건 좋은 판단이 마인을 예상해야 되거든요. 마인을! 마인을! 아, 저 마인 위에 리버! 마인 리버! 아... 아 여기에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그 위치에. 예. 야 이게 모험을 떠났는데 공기가 지옥이었어요. 아무것도 던진 게 없습니다. 아 이게 모험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 연보성 선수도 예의상 이게 적당히 방어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까 미리 깔아놨었던 그 마인도 역할이 컸었고 네, 네. 아 혹시 모를 본진 안쪽에 있었던 탱크 한 기도. 아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투셔틀이 소검이 됐었으면은요 트리플 지역 쪽에 길게 사선으로 배치가 돼 있는 상대방의 탱크 쪽 머리 위에 여기 지금 탱크 다섯 기밖에는 없었잖아요. 머리 위쪽에 떨구면서 탱크 소비를 시켜놓고 그냥 나머지 드래곤으로 커맨 센터를 1.4에서 띄워버리거나 깨거나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예 그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코스가 두 군데 있었죠. 동쪽으로 가느냐 뭐 동남쪽으로 가느냐였었는데 아 뭐 당연히 뭐 결과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저 미네랄 확장 쪽에는 어쨌든 탱크 숫자가 많지 않았고 저 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병력 때문에 다리 쪽에 탱크가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자 테란이 슬슬 접는 거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마음먹은 만큼 됐다 이거거든요. 또 다른 여행. 자 두 번째 여기 비어 있죠. 마머리 S축 때리고 리버가 S축 때리고 터렛 깼으니까 S팀은 어차피 빠질 거잖아요. 아머리 네. 깨야죠. 아머리. 자 위에서 자 보시죠. 나오는 거로 맞겠다. 네. 하는 거죠. 뺍니다. 예. 이게 또 이렇게 드랍을 하는 이유가 시간을 벌겠다라는 의미가 큰데. 예. 아머리 깼죠. 와 이거 무지막지한데요 병력이. 네. 병력까지 나갑니다. 공격을 불어. 이게 잘 먹은 연구성입니다. 네.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지금 아머리가. 그러니까 딱 공인업 되는 타이밍을 지금 잡았는데 아 이거 문제는.
안마랑 쪽에 아버리도 깨고 SCB는 조금 잡았습니다만은 막을 병력이 지금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걸린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네. 탱크가 많아요. 예, 여행을 떠났다가 또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만만한 테란이었다면 저기에서 시간 잡아먹히고 프로토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줄 텐데. 네. 자, 양쪽 좋았어. 양쪽 좋았어. 야, 양쪽 뒤에서 셔틀에서 내린. 와, 셔틀. 어, 진짜 탱크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이번에. 예. 진짜 신묘해요 김승현. 묘합니다. 네. 이게 이상한 그 기묘한 모험이라고 그러죠. 예. 김승현의 기묘한 모험이 결과론적으로는 네. 결국 대박이 되나요? 이상한 게 이상한 또.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예. 셔틀하라가 돌아와서 질럿이 뒤쪽에서 내리고 안마랑 쪽에서 생산된 질럿들이 탱크 쪽으로 마인 없는 탱크 쪽으로 잔뜩 붙으면서 탱크를 너무나도 많이 잡았습니다. 게다가 아머리를 깼잖아요. 업그레이드가 거의 완료가 일업이 완료가 됐었을 시점에 아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한 번의 전진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와, 끝났어라는 생각으로 연보성 선수는 분명 깨워갔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 놀랐을 거예요 이거. 예, 여행을 네.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그 셔틀 하나가 또 대박쳤어요. 네. 어, 완전 이게 돌아오는 분위기에서는 예. 그러니까 완벽히 그 나오는 병력으로 막힌 게 아니라 그 상황 판단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뺄 거 빼고 기가 막혔습니다. 예. 회잔병이 돼서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 예. 참. 와. 그래서 마치 미래 여행에 다녀온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미래로 여행을. 시간 여행. 아. 와, 진짜. 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김승현 말고 또 있을까요? 예, 정말 예. 오묘합니다. 예? 이상한 플레이를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그 셔틀 하나 소급된 게 뒤쪽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생산되어 있던 병력이 다리 쪽에 있는 마인 없는 탱크 쪽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탱크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예. 네, 그러는 가운데 요 확장기지만 드라군과 그 다음에 캐논으로 지키게 되면은 부족한 게 없죠. 야, 이 벌써 길을 막고 이게 또 먼저 오는 그러니까 도와주러 오는 병력을 저 마인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 네, 마인 역대박. 야, 드라군을 구출! 구출 성공이죠 이건. 네.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취소된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트리플까지는 먹었기 때문에 벌처는 진짜 왕성하게 쓸 수 있고 커맨드 센터를 다시 한번 또 계속 지을 수 있을 만한 미네랄 자원력은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한번 취소가 됐기 때문에 테란이 또 한 번 가서 이게 이제 투아머리 돌려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자리 잡고 뭔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 연부동 선수 계산이 이미 틀려져 버리죠. 아, 뭐 공일 없대 혹은 뭐 2일 없대 뭐 이 정도 돼서 나가면 끝나 라는 그런 계산을 이미 해놨을 텐데 그게 어긋나 버렸고 네. 시간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네. 문제는 12시입니다. 프로토스의 앞마당 혹은 미네랄 확장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위협적인 곳이 바로 12시인데 12시를 가져가면서 그 12시를 지킨데 좀 성공시킨다 하면은 이 경기 염소성 선수가 조금은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네, 김승현 선수는 아비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비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투셔틀을 이렇게 왕성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쓰는 프로토스가 아예 스타일상으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김승현 선수만 유독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변수가 만들어진 거고 이쪽 확장기지를 지키면서 뭔가 프로토스가 와서 들이받아주기를 좀 바라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프로토스가 멀티를 잘 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 권한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터에 만화도 충분하게 모였을 테고요. 예. 뭐 단순히 셔틀 한 기 더 추가해서 두 기 운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진짜 숙련자용 그런 셔틀 플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만큼 쓰기도 힘들고. 네. 자, 벌써 요런 견제 아주 좋습니다. 예, 캐논 없는 자리에 아주 까다롭게 입구를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셔틀 돌아와서 이거는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셔틀이 네. 돌아와야 됩니다. 예. 이래서 김봉준 선수를 그 노지혁 선수가 가리킬 때 막지 말라였는데 역시 그 질럿은 뚱뚱하지가 않죠. 마음껏 들어옵니다. 네. 네. 캐논 뭐 한 3개씩 건설을 해놓고 멀티 늘린 다음에 아비터가 한 2기쯤 됐을 때 뭔가 아비터 두 번째 아비터를 안 찍었나요? 아니면은 안 찍은 것 같네요. 두 번째 아비터를.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이 아비터가 마나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콜도 가능하고 스테이시 스피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틈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게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김승현 선수의 모습은 이렇게 만약에 유리한 게임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중후반에 그냥 뒤집혀버리는 네. 끝내야 될 때 끝내지 못하고 좀 찔러줘야 될 때 찔러주지 못해서 망했었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아비터 하나 들어와줘. 아비터. 자, 맷집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겠고요. 네. 하나가 자, 셔틀 내렸어요. 위에서 자, 여기서 날리! 날리!
와 진짜 5초. 자 이거 속으로 임태현 선수 화가 많이 났겠네.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기에 돌에 두 개가 있지? 저기 뭐죠? 저기 저 안쪽 돌에 두 개 뭡니까? 아미터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 만화 꽤 많이 모았거든요. 예, 욕심 날 만했어요. 좀 더 김승기 예, 안쪽으로 공이랑... 들어가서 네. 보다 테란이 중요한 걸 부져낼 거야. 예예. 테란이 이제 1-1업이 됐습니다. 앞마당 쪽에서 앞머리가 깨지면서 1-1업이 좀 늦게 됐는데 일단은 김승현 선수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7시 쪽에 게이트웨이를 지어야 돼요. 테란이 한 번 수비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팩토리 많이 늘렸잖아요. 그렇다면은 1-1업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1-1업 타이밍에 한 번 그 슬쩍 12시를 경유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12시 쪽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한 이후에 김승현 선수는 두 번째 아비터 빨리 전장에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게이트웨이가 좀 늘려져야 또 본진의 앞마당 쪽은 언젠가 부서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테란은 확장 위치가 아주 위협적인 위치까지 지금 진출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참 김승현 선수가 프로토스로 플레이를 하지만 진짜 이상한 데서 프로토스를 배운 것 같아요. 정석적인 것보다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좀 자신만의 스타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은 게임을 완벽하게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죠. 네. 네. 멋진 경기죠. 하고도 진 경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 운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 잠깐 바꿔야 됩니다. 예. 네. 하이템플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테라는 원래는 이 타이밍에 2-1업이 되거나 2-2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1-1업이지만 예.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추가 멀티를 못 먹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마인매설 잘해야 돼요. 마인매설 예.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1-1업 보기도 힘들거든요. 또 이 공격력이 2단계에는 되어있는 게 보통인데 자 노리죠. 마인 없어요. 마인 없는 동안에 자 아비타의 활약이 EMP 자 EMP는 잘 쐈어요. 근데 벌써 좀 막아줘야 되는데요. 자 마인이 없고 오 질럿 많이 잘하는데 질럿이 다 붙었어요. 자 좀 더 안쪽으로 질럿을 좀 더 안쪽으로 아 사이스톤. 자 근데 드라곤이 살아남는 상태까지 자 교환 적당히 해주고요. 네. 소모를 해줍니다. 탱크 숫자 줄였죠. 탱크 꽤 많이 잡았죠. 그리고 드라곤이 넓은 자리에서 지금은 버텼기 때문에 넓은 자리에서 드라곤이 덮쳤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그 드라곤의 생존율을 좀 높인 이런 전장 상황도 좋았고요. 앞마당에 저 7시 앞마당 쪽에 있는 탱크 하나 정도에는 지금은 견제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예, 좀 저 지역까지 커버가 되는 쪽에 캐논 하나 정도 지어놓는 것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지역 신경 쓰다가 막 갑자기 의문사, 프로브들 다 어디 갔어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7시 병력으로 막아야 되겠죠? 네. 요 지역을 원래는 테란 건데 자기가 미리 먹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셔틀 하나 놀고 있는 거는 상대방의 멀티 지역 쪽으로 견제 한번 하이템플러 견제 이런 것들 지금 쓰면은 굉장히 지금은 테란 입장에서는 신경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또 이 아비터로 어떻게든 틈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옵저버든 네. 뭐 소급된 옵저버라도 계속 동원을 해주면서 빈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이틀 전에 김태경 선수가 연무 선수를 잡을 때도 좀 힘든 상황을 진짜 훈련 파서 이겨냈거든요. 네. 아비터 리콜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 틈은 분명 존재합니다. 네. 마인 제거하고 자 센터 영역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 쪽에 일부 명령 지금은 놔둬주고 그렇죠. 견제 한번 떠나주면 좋습니다. 하이템플러가 내리면은 더 좋겠고요. 네. 자 체력이 어우 네. 아 양념만 됐죠. 한 두세 개 정도 잡혔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둘이 동시에 내려야 되는데 하나만 지금은 내려서 그렇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신경을 잘 썼고요. 좀 센터 쪽에 다수의 병력들 모아놓고 이거는 지금 나가서 리콜을 할 거라면은 센터에 있는 병력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생산된 병력이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치는 하지만 김태경 선수가 연보동 선수를 잡는 방법은 바로 12시야 같은 확장 우측 같은 공간이 넓어요. 네. 그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아비터 리콜을 성공했었기 때문인데 파야죠. 네.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막 200 테란 업그레이드 잘 된 병력들 후방 가면 상당히 벅차거든요. 그렇죠. 자, 네. 옵저버로 마인도 받고 12시로 자, 좀 더 안쪽에 없죠. 이번에 마인 없죠. 드라곤 질러. 자, 마인은 자, 드라곤 질러 위주가 아니라 드라곤 위주로 잘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건물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위쪽으로 슬쩍 올라가야겠네요. 드라곤 위쪽으로. 예. 그리고 우측에 있는 병력을 잡을 수 없다면은 네. 왼쪽으로 좀 빠지는 각도에서 네.
자, 뭐 1군이라도 잡아주던가 커맨드를 부셔야죠. 네. 계속 견제하는데 주력병력 밀고 나오는 연보성 선수죠. 네, 주력 병력들이 한참 움직일 게 분명하니까 지금은 김승현 선수는 병력을 조금 더 갈무리해서 아래 위쪽에서 덮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자세를 잡아야죠. 12시 올라왔던 병력까지도 지금 이쪽에 동원을 해주면서 연보성은 내려가야 됩니다. 7시 쪽으로 내려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위로 그냥 올라가네요. 예. 12시 병력은 지금 정리가 됐고요. 자, 계속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자, 움직임을 계속 프로토스가 보여야 그래야 테란의 자세가 안 나옵니다. 마인이라던가 CG 모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허술해질 수 있고 킬막하죠. 자, 입구가 너무 좁아서 이거 억지로 지금 내려오다가 병력을 예. 잡히긴 했는데 소모전 해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스톰이 좋은 위치에 떨어져야지 지금 한 4기 정도에 맞추겠는데 네, 한방 들어가고요. 자, 문제는 스톰에 맞아도 용연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내려갔어요. 결국 병력이 그렇죠. 위로 올라갈 게 아니라 내려가서 7시 라인 쪽 세 군데를 깰 수 있다면은 위쪽에 확장기지에 자원은 다 했기 때문에 12 쪽에다가 한번 들이받은 것 때문에 네. 결국 테라는 멀티가 추가적으로 늘 거고 김승현은 자원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자, 아, 되게 애매하게 12시에 들이받았네요. 아비토 한 기 정도가 7시 쪽에 한 기 정도만 머물러 있었다면 입구 쪽을 좀 막고 버텨야 되겠는데요. 병력이 쌓일 때까지. 네. 그리고 각기 격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저 중앙 위쪽에 있는 마인밭부터 제거를 해야 지원이 좀 빠르게 좀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7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밀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봤죠? 저거 EMP 좀 해야 돼요. 뭉쳐있을 땐. 네. 탱크 배치도 지금 따로따로 빨리 올라가 버리든가 아니면 EMP 갖다가 맞춰놓으면은 아 예 맞았어요. 네. 쓰기는 썼고 자 올라가야죠. 벌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갑니다. 병력 소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한 개 잡혔죠. 또 골리앗 하나에 잡혔죠. 네. 스테이시 스필드를 하기는 했는데 자 리콜 자 안쪽에 있는 병력도 나와야죠. 네, 다 나와서 이 병력 야 탱크 지금 탱크를 다 묶었는데 네 젤리콜로 병력 끌어먹는 선택 김승현. 예, 연보성 선수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병력은 그냥 거전해주는 병력이 돼버리거든요. 멀티 하나 자, 더 먹어야겠습니다. 예. 연보성 예. 선수가 커맨드 센터 7시 앞마 5시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를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SCV가 내려가서 지금은 짓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어져 있는 커맨드 센터를 내려보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2시 쪽 견제를 당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전술을 하다 보니까 일꾼 자체를 프로토스 이상한 데서 배웠는데요. 아, 이거 안 들어가거든요. 오, 완성되는 그 타이밍 계산이 네, 이게 어긋났어요. 지금 정확히 지금 시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저렇게 얼려놓고서는 예. 자신이 얼렸지 않습니까? 아, 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1, 2, 저는 수작업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이 손가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다가 계산을 했다가 네. 이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긋났어요. 예, 예. 계산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본진까지 지금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네. 9시 쪽 복구했죠. 그다음에 7시 쪽 미네랄 확장 기지는 돌아가고 있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시 쪽에 있는 탱크를 잡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예. 또 이 김승현 선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대응을 하다 보니 연보성 선수가 12시 쪽에 SCV를 늦게 붙인 것이 좀 많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겠고 네. 양쪽 다 먹는 자원은 이제 두 군데 대 한 지금까지 저 7시 앞마당은 못 먹었었으니까 이제 세 군데가 된 그런 싸움이 됐겠는데 자 삼삼업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또 자 아비토 하나 맷집 역할까지 잘 알렸어요. 근데 여기 마인밭입니다. 자 리콜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은데요. 네. 적당히 해야 돼요 여기서. 좁은 길이거든요. 예. 저 안쪽에 탱크 때문에 이게 녹아버릴 수 있어요. 진로들이 좁은 곳에서. 네. 와! 네. 벌처 안 왔죠? 예. 마인드업 대박이 두 번 터지면서 여기는 결국 뚫어냈네요. 이렇게 예. 되면 자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보성이 추가 벌티가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예.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 게다가 이렇게 이 지역을 공략당하면 테란 유닛이 이제 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프로토스는 세 군데를 안정적으로 먹게 되는. 예. 즉, 김승현 선수가 꿈에 그렸던 연보성을 잡는다 라는 그림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 5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5시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타이밍에 12시를 깨버렸고 5시 쪽 앞마당은 이쪽에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커맨드 센터 못 구하거든요. 무랴무랴 떠야 되는데요. 지옥입니다. 그 김승현 선수의 지옥! 아, 가져가네요. 네, 김승현 선수의 아주 찐득찐득한 플레이에 예. 연보성 선수가 뭔가 자원줄이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뭔가 홀린 듯한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예, 왜 지병호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예. 전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네. 집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진짜 그 둘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연보동 선수인데 안 좋죠. 한 네. 군데 아무리 연보동이라도 한 군데 먹고 후반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잡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탐사법이라는 어떤 그 테란의 메카닉의 힘을 바탕으로 자원 한 군데만 돌아가면 정면 대결에서는 안 밀리거든요. 12시 쪽 잘 밀어냈습니다. 다시 커맨센터 안 쳐야죠. 네. 자, 밀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라운이 들어가서 병력 숫자 줄이고 있고요. 네. 붙이기가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자원줄 한 군데에다가 묶어놓기는 했는데 12시 멀티를 먹고 만약에 5시 안마당까지만 돌아가게 되면은 테란이 풀업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 진짜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연보동 선수가 어쩌면 그 시작부터 생각을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후반을 운영하면서 김승현 선수의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점 부분을 좀 좀 찔러봤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타이밍을 봐서 왔던 공격이 막히게 되고 또 다음에 진출했다는 건 공격들이 막히고 막히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김승현 선수를 이기는 그런 공략법은 극후반입니다. 김승현 선수가 헤매고 있는 그런 때를 노려서 200-200 싸움을 노리는 것이 어쩌면 정답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시 멀티 쪽에다가는 터렛과 마인으로 엄청나게 수비를 해놓고 이제는 12시 멀티 쪽으로 상대방이 계속 공략을 들어오니까 5시 앞마당을 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5시 앞마당, 5시 본진까지 먹는 그런 상황까지 경기가 좀 길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프로 메카닉의 힘이 굉장히 셀 거예요. 그러나 당장 프로토스가 더 먹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모전 몇 번은 견뎌야 된다라는 거. 네. 오, 야, 어차피 또 싸워요. 이게 좋죠? 세 개 걸렸어요. 자, 세 개 걸렸고, 예. 저도 위쪽에 네 개. 걸쳐가야 됩니다. 여기 탱크만 있어서는 예.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 교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12시 쪽 자원을 지금도 네. SCV가 늦게 붙어서 이제 막 붙은 SCV였거든요. 그냥 말아요. 결국 이제 이 물량으로 12시 멀티를 테란이 성공시키지 못하게끔 만들면 자원 계속 하나거든요. 탱크가 없습니다. 탱크가 셋밖에. 아하. 자, 12시에 있는 병력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5시 멀티, 5시 앞마당 쪽이 돌아갈 때까지 12시가 버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죠, 연보동 선수. 네. 12시가 밀렸어요. 예. 컴퓨터 깨지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정말 오늘도 김승현 선수는 마치 마법을 부린 것 같은 네.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야, 안 될 것 같은데 자신만의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타이밍, 위험한 타이밍을 아주 극적으로 벗어나면서 연보성 선수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붙여야 될 타이밍에 유닛을 갖다 들이받는 바람에 경기가 또 팽팽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네.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끔 만들고 좀 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깨부수는 멘탈을 깨부수는 그렇죠. 이런 경기 운영을 김승현 선수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스태스필드에 걸린 그 탱크 쪽으로 지금 스톱을 뿌리면서 그 마음 속에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공포심을 주는 느낌. 예, 예전에 김승현 선수였다면은 아까 그 싸움에서도 드라군들을 전부 잃을 때까지 탱크와 막 교환을 네. 무리하게 하려다가 잡히는 그런 상황도 보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시기마다 그런 그 병력들을 잘 빼주는 그런 생각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네. 적게 먹는 상대와의 그런 교환 지속적인 그런 유닛 교환 정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요. 김승현 선수가 네. 오늘 경기 승리 따내고 승자전 올라가서 조일장 선수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일장 선수를 만나서도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할까. 이 김승현 네. 선수가 진짜 프로토스를 뭔가 정석으로 배웠다기보다도 자기 혼자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그렇죠. 예, 마음껏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신의 예. 플레이를 바꿔간다라는 게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까다로운 이런 요소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은 진짜.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렇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예. 예, 마치 스위스에서 네. 시계 장인이 만든 것 같은 뭐 그런 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예, 그 정도의 정교함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약간 예. 최적화되어 있는 그 공장에서 걸 보고 예. 예. 그런 게 아니라 자신만의 설계도를 가지고 뭔가 집안에서 네. 물건을 만들
전에는 이런 장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마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깔끔하지 약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네. 안쪽의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외장과 디자인은 별론데 네. 그 속안에 뭔가가 좀 있습니다. 예, 딱 봤을 때는 특허가. 정말 그 아, 뭐 삼촌이 예. 막 그 일 쉬실 때만 보면 막 어렸을 때 보면 막 집에서 혼자 무협지만 계속 읽고 있고 예. 저희 삼촌이 그랬었거든요. 네. 막 그런 분위기인데 진짜 뭐 총각 냄새 난다 뭐 이런 느낌. 예. 근데 오늘 보여준 김승현 선수의 플레이는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건. 근데 삼촌 얘기랑 이거 최고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삼촌이 최고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죠. 아무리 역행방만 보고 아, 이렇게 아, 막 게임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 아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네요. 예. 예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게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맞아요. 더 배우겠습니다. 예 저도 예, 저도 참 부족한 게 많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늘 또 중계를 하면서 하나 배우네요. 예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승자전 조일장과 김승현 선수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